이 백구는 올해 3년 차로서 저희 집의 가장 대표견으로 오래된 항구 진수 손자입니다. 얘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얘를 한번 유심히들 보세요. 이 위에 꽃대 개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들이 제대로 골격도 갖추고 성품도 갖추고 모든 걸 갖춰 갖고 나오는 개들이기 때문에 강아지들하고도 친화적이고 절대 뭐 사람한테도 해코지 안 하는데 단지 이제 진돗개 특성상 심성을 보면은 절대 그냥 못 있는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아마. 그리고 개 자체가 물론 뭐 작견들도 잘 배출을 하지만은 자체가 성품도 좋고 생긴 거나 뭐 모든 게 구성이나 개가 개짓을 안 하고 사람 짓을 하고 있습니다. 사람보다도 뭐 거의 못한 그런 개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가 왜 나온지 이해가 갑니다. 이 뭐 이렇게 얘도 자연에 물소리 듣고 환경 좋은데 오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힐링이 되는가 봅니다. 얘 성품도 좋아지고 또 자견들한테도 예, 하는 걸 보면은 제 자견이 아닌데도 그렇게 강아지들도 잘 데리고 놀고 하여튼 뭐 개로서는 더 이상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만족하는 겁니다. 진돗개 진돗개 캐도 다녀봐도 그렇게 좋다 하는 게 가보면은 그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이고 한번 개 자세히 한번 보세요. 이 개 지금 자견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렇다고 개를 함부로 그래 저 돌릴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아끼고 있는데 저희 집의 종견들은 하나같이 종견이 한 20마리, 종변견이 한 40마리 정도 있습니다. 아주 갖춘 개들만.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견 만들어서 보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애견인들 분들 보시고 많은 응원,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